자, 박지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어떻게 아, 참 뭐 다 잘 아시는 분들이 뭐 구속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부터 다 잘 알지 뭐. 어떻게 뭐 연락은 없습니까? 검찰에서 뭐 아직 연락 없네요. 박지원 전 원장님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를 가두겠어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네? 언제쯤 예상? 모르겠어요. 저는 예상이 안 되니까. 그때 압수수색을 한번 당하셨잖아요. 예. 그게 한 달쯤 됐나요? 글쎄 뭐 신라시대 일어났는지 몇 개월째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7, 8, 9, 10, 11, 12 네. 달 수로는 6달이고 네. 5개월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됐나요? 예. 벌써? 예. 아, 그러니까 오래 끈다 진짜 쟤네들은. 빼냥 한 달만 되면은 출국금지 연장 통보서가 와요. 정말요? 예. 그때마다 기분이 나빠. 제가 언제 나간다겠어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 출국금지를 시키지만은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특히 이번 관계가 됐던 서훈 전 실장도 갔다가 네. 수사가 시작되니까 들어왔잖아요. 예.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들어오셨잖아요. 도저히 우려는 없는데. 네. 저보다 더 좋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서훈 전 실장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트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우선 뭐 사법부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네. 따라야죠. 그렇지만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사실 2000년 3월 8일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특사 명령을 받고 싱가포르에서 네. 북한의 대남 특사와 만나기로 했어요. 오, 예. 그런데 당시 국정원에서 이제 저한테 네. 몇 페이지의 보고서를 주더라고요. 오.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읽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공항에 내리니까 김보연 국장하고 당시 서훈 단장이 극비리에 이제 먼저 가서 호텔도 잡아놨고 했는데 택시로 네. 우리가 그 호텔로 옮기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인사를 했어요. 아, 서훈. 예. 네. 아. 이게 서훈 단장이 당시 국정원에 계셨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분은 이제 그 전에 김영삼 정권 때 캐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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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업차 북한에 가서 2, 3년 주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북한의 대남 특사 송호경 네. 부총리급 야태 부위원장하고 네. 그 지금 현재도 나라 계시는 명경일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는 네 분 나오고 저는 김보연 국장, 서훈 단장 이렇게 셋이 나갔는데 그때 이제 장관이셨죠? 저는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 예. 갔는데 보니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난 뭐 당시 이제 최은희 신상옥 아, 예, 예. 감독 부부도 이제 납치돼 있었고 제 아내가 배우 윤정인 씨하고 광주 네. 전남 여자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윤정인 씨가 배우 돼가지고도 저희 집에 잘 놀러를 와고 결혼했어. 네. 내가 쟁활할 때도 백건우 선생과 이제 그 부부가 저한테도 많이 오고 그러셨는데. 네. 그분들이 납치를 당하려다 기도가 끝났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윤정희 씨 본명이 손미자예요. 그렇습니까? 여보 미자네 그 납치 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아, 난 납치 안 당한다. 싱가포르 가시게 됐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북한, 예, 예, 예. 중국의 오랑캐들은 머리에
도깨비 방명인가 서너 개씩 달려 있었잖아요. 예, 예. 가서 보니까 똑같아요. 예. 말씨만 예. 북한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회담을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훈 실장이 써준 그 내용하고 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저는 또 똑같은 답변을 하고 거의 순서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거구나. 모르죠. 예, 하여튼간에. 예. 그래서 나는 야, 이 사람이 간첩 아닌가? 할 정도로 참 신통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전문가이구나. 정통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차 회담을 하고 나서 네. 그 얘기를 했죠. 네. 아, 두 분이 간첩 아니냐. 어떻게 일하고 똑같냐. 하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네. 전화로 보고를 하면서 진짜 이 두 분이 국보입니다. 국보. 너무나 대북 전문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합의를 해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되니까 네.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하고 이제 저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님과 관저에서 예. 식사를 하시면서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임동원 원장이 이 대북 관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3차장 실로 대북 관계를 하는 전문 부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김보현 국장을 차장으로 네. 서훈 단장을 국장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대통령 진짜 그분들 국보입니다. 이분들이 계시는 한 서훈 전 실장이 있는 한 네. 대북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예요. 네. 실무적 경험가예요. 또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담대한 구상을 이루어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서훈 전 실장을 앞세울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이분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임자다. 최상의 방법이다. 이런 거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의 그 소위 대남 일꾼, 북한 인물들의 인적 상황이나 가장 폭넓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필요한 사람이고 미국 정보기관에도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도 네. 그래도 서훈 전 실장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해줄 만한 사람 아니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전문적인 실력, 경험, 인적 네트워크, 애국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참 필요한 분인데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특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북 전문 실무, 네. 경험, 경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 구속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서훈 실장 검찰에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한 혐의가 뭡니까? 원장님? 뭘 삭제했다고 그러는 자꾸만? 다 삭제했다고 하면 납북 월북 문제를 네.
삭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네. 제가 모든 장관 회의, 예. 관계 장관 회의, NSC 또 NSC 상임위에 네. 참가를 했지만 네.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은 없어요. 서훈 실장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장님한테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실장으로서. 내린 적 없어요. 그리고 이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를 했지만은 네. 24일이죠? 24일 새벽 1시 관계장관 예, 회의에서 예, 끝나고 예. 3시에 삭제 지시를 내리니까 서욱 국방장관은 퇴근했던 네.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내서 삭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시점이 감사원에서는 저하고 또 다릅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다는데 예. 감사원에서는 국정원은 24일 아침 9시 30분 전후에 네. 저는 그 10시에인가 그 관계장관 회의가 다시 소집되니까 우리 대북 담당 1차장과 청와대를 갔는데 지시를 했다. 예. 그 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국방부는 같은 지시를 했는데 3시. 저희는 9시 반. 이거 엉터리예요. 그리고 거듭 밝히지만 국정원은 이 모든 직원들이 PC를 쓰면은 메인 서버에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첩보도 올라와 있고 예.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원장이 이걸 보고 삭제해라 예. 하면은 이 지시 내용도 올라가 있고 올라가는 거예요. 삭제했다는 것도 올라가 있고 삭제한 내용도 올라가 있고 예.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해요? 그것은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정보기관 국정원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사찰해서 예. MB 때 한 것을 보면은 과거 네. 그랬대요. 그러한 특수 업무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오면은 네. 국정원에서는 TF로 구성해요. 예를 들면 10명이다. 10명을 구성해서 PC를 쓰면은 메인 서버에 들어가니까 예. 멍텅구리 PC라고 그래요. 그걸 국정원 용어로. 그 PC를 10대를 사다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보고서 쓰고는 폐기해버리는.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구나 옛날에. 그런데 그게 네. 문재인 정부는 없었고 네. 또 제가 국정원 개혁하라고 해서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네, 네.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어디 국회를 출입합니까? 언론사를 출입합니까? 서울소리 뭐 안 먹혀주겠지만 와요. 그들과 네. 관계는 없잖아요. 네. 정치 사찰을 합니까? 국내 정보 수집을 해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개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네. 서훈, 네. 박지원입니다. 네. 그 검찰도 사법부도 과거에 국정원한테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럼요. 예. 검찰도 완전히 뭐. 오, 그렇죠. 그 전에 얘기 들어보면은요. 검찰이 어떤 시국 사건을 수사하면은 예. 부장, 차장 검사한테 전화가... 일요일 날 변호사하고 또는 무슨 기업 회장하고 골프를 쳤으면 예. 이미 국내 정보 수집이니까 잘 아는 거예요. 가서 아침에 딱 국정원 직원이 가서 그 판검사들한테는 옛날에 영감님 했잖아요. 예. 영감님. 어제 김 회장님이 잘 쳤대요. 10타 쳤대요. 5타 쳤대요. 하면은 알아서 기었다는 거예요. 놀래갖군요. 놀래가지고. 무슨 변호사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안 해요. 국정원이 개혁돼서 가장 이익 보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지만은 저는 검찰과 사법부도
혜택 많이 보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원장님 뭐의 정부 기관에도 계셨었고 국정원 뭐 청와대 다 계셨지만 이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내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의 과제예요. 예. 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 네. 형제로서 네. 평화의 네. 대화의 교류 협력의 통일의 대상이에요. 그런 좀 아이러니컬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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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지만은 글쎄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남북관계 문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권 재창출을 했지만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도 갔다 오고 예. 여러 가지 고생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권이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다음 정권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 출신인 예. 일생을 검사로 사신 네. 윤석열 대통령만은 저는 이런 일 안 하실 걸로 믿었어요. 네. 또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통 크신 분이었어요. 민족 문제를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이게 딱 시작되길래 네.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로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을 완전히 싹을 마르게 한다. 개멸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고 있지 않느냐. 도올 김영옥 교수 예.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KBS 주진우 라이브를 예. 제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신 분이라 정치 보복 대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정치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있다. 이준석. 그렇지. 어? 문재인. 나는 정적도 아닌데. 원장님도 이제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시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용공으로 몰고 이재명은 비리를 몰고 그럼 민주당은 그냥 뭐 까그리 죽이자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모르죠 뭐. 그런다고 돼요? 우리는 예. 박정희 시대도 민주화의 기치를 들고 살아남았고 전두환 때도 살아남은 전통 있는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잖아요. 네네네. 대표가 사퇴를 해라. 분당, 뭐 분당 우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나는 그럴 때가 아니다. 어제 저녁에도 좀 만나셨어요. 경기도 안상 네. 안성에 가서 네. 그 윤종권 위원장이 제가 잘 아는 당직자 출신이고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의 연설 네. 행정관을 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그 경기지사 재임 씨의 정무수석을 했어요. 네. 캠페인 때 대선 캠페인 때 메시지 팀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주 똑똑한 후배인데 그 특히 메시지를 담당해서 네. 똑똑해요. 또 네. 신원성판이 좋고 네. 저보다 기분 나쁜 것은 키도 훨씬 크고 잘생겼어. 거기 가서 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온다고 했더니 예. 자기는 처음에 그 홀을 한 반 정도 한 200명 올 거다. 오. 이런데 한 400명이 오니까 그 아, 특별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홀을 텄어. 더 텄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젊은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 가지만 지금 하시면은 성공한다. 우선 국민적 지지가 확 올라갈 거다. 첫째, 관저 정치에서 두 번째 포옹을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첫 번째 했잖아요. 네. 두 번째 포옹을 이재명 대표하고 해라. 검찰 수사는 별거다. 이렇게 해서 협치를 강조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박수쳤다. 네. 두 번째, MBC 비행기 안 태우고 복잡한데 기자들 만나는 곳에서 한번 예. 그 기자 불러가지고 등을 치면서 잘 좀 도와줘요. 웃으면서 등 치면은 된다. 세 번째, 158명이 희생된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의 첫 길은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그 유족들을 만나서 진상규명 그러한 것을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봄빛에 봄햇빛에 눈 녹듯 다 녹아버린다. 이 세 가지만 하면은 그 TV 모습을 보는 순간 국민들은 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7개월 맞더니 네. 잘하시는구나 예. 하고 박수를 칠 거다. 그 대신 지지도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에서 복당 안 시켜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인 거죠. 이 세 가지만 하시면은 대통령이 되실 일을 이건 안 하시고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남북 문제를 당신도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전문가를 또 이런 걸로 이렇게 다시 네.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이게 되겠느냐 막 박수 치더라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생이 참병권이 딱 생기는 그 나이가 되니까는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나왔어요. 저한테 사진 찍재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한테 정치적 얘기는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은 좋은 TV 보고 좋은 신문도 읽으라겠다. 책 공부 많이 하는 것이죠. 원장님, 그럼 이제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아, 그래서 저는 예. 윤정권 그 위원장과 김보라 예. 안성시장이 민주당이에요. 오. 아 그분들은 미래가 보인다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 처음 일이에요. 아니 근데 민주당을 이렇게 괴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향후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되고 어떤 일이 발생? 민심을 국민의 지지 없는 정치는 성공 못합니다. 네. 어떤 강력한 권력도 네. 정치는 민심을 경제는 시장을 배반할 수 없어요. 예. 절대 안 되죠. 네. 그럼 뭐 내려오게 됩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안성 같은 네. 그런 곳에서도 박지원이가 온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보내는 거 보면은 이미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것도 나와요. 탄핵하고 퇴진시켜야 된다.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왜요? 헌정 중단하면 안 된다. 시민들이 촛불 드는 것은 광장에서의 일이지 민주당 정치권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4년이나 이렇게 그 계속 그렇죠. 아, 임기 저 보장해서 잘 하시도록 해야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4년 사이에 원장님 그럼 그로 들어가시면 어떡하나. 아, 뭐 들어가면 들어가고 말면 말더라도 예. 선거는 치열하게 했지만은 당선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이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것은 안 해야 된다. 단 일부 의원들이 촛불에 가서 네. 광장에 가서 불태우는 예. 것은 국민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물러가야죠. 그런데 안 물러나잖아요. 오늘 조금 기미가 있어요. 어떻게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네. 전에 그랬죠, 전에. 지금도 국정조사를 그래도 윤핵관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해도 이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의 사인이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G20 네. 발리에 가서 미중 정상회담에 의해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했다. 저만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네. 난 몰매를 맞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고 했다고. 그러나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를 하게 한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보도를 보니까 관저에 다녀왔더라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딱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조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과 어떤 교환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선 이상민 후임 아니 해임 후 예산안 통과하겠죠.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 예산안 통과 후 이상민 해임 보낼 열어서 예, 이런 걸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낼 필요 없죠. 물러가니까.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원천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대통령과도 상당한 조율이 있었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김기현 의원께서 지금 당권 주자 아니에요. 네. 관저에 가서 뭐 3시간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다 하는데 네. 그 시점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당권 후보자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 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와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윤심은 한번 한동훈을 띄워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네. 아직은 뭐 2말 3초니까 두 달 남았잖아요. 그런 저 것을 하는데 긴장할 거예요. 당권 후보자들도. 이러한 일련을 보더라도 윤 대통령께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예요. 예. 그러나 민심과 당심은 유승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한동훈도 한번 띄워보고 예.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통해서 현재 나온 당권 주자들은 성에 안 차고 또 윤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도 9대1로 바꾸고 네. 이런 것들이 진척되는 거 보면은 정치는 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당하고의 정치를 못하지. 자기네끼리요? 자기네끼리. 자기네끼리 하면 안 돼요. 자기네끼리 그냥. 안철수도 이제 팽당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완전히? 모르죠. 살아납니까 안철수가? 아, 당해봐야 아는 거지. 당해봐야 아는 거지. 당해봐야 아는 거지. 예. 글쎄요. 아니 제가 안철수 의원이 당하는 게 아니라 예. 시간이 아. 당해봐야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요즘 바른 소리를 잘 하더라고요. 못 먹는 감에 쑤시나 버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해요. 거기는 그러면 뭐야 저 한동훈이나 뭐 강신업도 요즘에 대표하겠다고 건희사랑 회장했던 사람. 그 양반도 할 만하죠. 그런가요? 하여튼. 맹충하면 하는 거죠. 맹충하면 그렇죠. 화물연대 파업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연일 뭐 지금 보십시오. 무서워요 아주 그냥. 예. 물론 정부에서 원희룡 의원 장관 같은 분은 강하게 예. 얘기를 하셔야죠. 네. 협상을 위해서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또 화물연대 지도층에서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화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죠. 아니, 뒤에서? 잠시 좀 섭서도 와.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나 철도 노조 같은 것도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화물연대의 실질 임금제는 5개월 전에 합의해서 지금 5개월 후로 지금으로 연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화물연대에서 보도를 보니까 정부한테 협상하자 네.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한 스텝 내려줬더라고요.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대강으로 나가더라도 대화를 해서 빨리 풀어야 된다. 너무 노동자한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국민 생활에 너무 불편을 주고 네.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을 준다고 하면은 국민 지지를 못 받는다. 네. 노조도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협상해서 타결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라든가 뭐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나서 협상도 하고 뭐 만나고 그러는 대통령이 연일 국무회의에서 이걸 뭐 아, 제가 듣고 있기로는 엄청난 언어를 쏟아내더라고요. 불법 폭력 예. 민노총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과 기초연금 아 저 뭐죠 실 저 기초 안전, 임금제 안전 안전운임제 아니 기초 임금 정해 있잖아요. 네. 시급 이렇게 얼마로? 네네. 그리고 주 52시간. 아, 52시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강하게 대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노총, 기초연금, 기초임금,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이, 주 52시간. 이런 문제는 노조하고 한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나, 어떤 것도 노동자의 권익도 네. 보호를 하면서 정부도 탄압하지 말고 또 민주노총도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민주주의의 노동자는 운동을 하고 또 정부도 민주주의의 기본 틀에서 네. 노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게 상식적이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안 가니까 뭐. 아니 저 정상적인 저 같은 사람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 제가 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또 이재명 대표가 섭섭하니까. 아 그래요? 차차기. 차차기. 예. 제가 90대면은 대통령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하여튼. 아 혼란스럽죠. 지금 다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아니 이게 잡힌 게 없어 도대체 뭐 하나. 이게 나랍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안돼 근데 원장님이 그렇게 중심으로 말씀하셔도 안 듣잖아요. 도대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뭐 제가 보기엔 들을 이유도 없고 아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12구 이태원 참사와 함께 대북 정치, 경제, 외교, 네. 민주주의가 뭐 아무것도 도대체 뭐. 총체적 네. 참사, 5대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자, 갈 것 같아요. 저 사람은.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그 예. 가족들을 보십시오. 아휴. 배우 이지훈 씨의 아버님 예. 보십시오. 예. 얼마나 철규예요. 아휴.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서해에서 한 사람 빠진 것도 빠져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158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 국가의 잘못으로 죽었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이지훈 씨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면서 글쎄 말이에요. 아유. 대통령님 대통령 각하님
이런 절규를 하는데 이걸 외면하면은 되겠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5대 참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죠. 이대로 되겠어요? 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바꿔요? 바꿔야죠, 빨리, 원장님. 이게 헌정 중단 아니에요? 헌정 중단은 정치권에서 나서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나서서는. 하여튼 뭐 결국은 나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울소리 TV에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네. 안 되죠. 왜요? 아 참 여러 가지로 까깝한데 원장님의 좀 해법이 없나 그렇게 해서 해법 내가 얘기하잖아요. 네. 세 가지 하면 된다니까. 아, 그 안 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포옹을 하면서 협치. MBC 기자의 등을 때리면서 잘해보자. 언론자에 풀어지는 거야. 네. 12구 참사 이상민 장관 해임 및 대국민 사과 유족을 만나서 해주는 거. 이러면 풀려요. 봄날 눈이 와도 눈녹도 풀어지는 거예요. 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인가요? 그거는 앞으로 재판이 그럼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구속이 됐다고 해서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권한 판결을 해봐야 예. 되겠지만은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사법부에서 석방해달라, 보석해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용단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검찰에서 또 서훈 전 실장의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을 허락 신청하면은 검찰의 동의가 있으면은 사법부에서도 좋은 결론이 내놓지 않을까. 네. 또 검찰에서도 보석을 반대하지 않으면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자.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해서 조사할 거로 보십니까? 원장님?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그 서훈은 전문가다 하는 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했죠. 그 바로 당일 예. 새벽에 이른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오후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승인을 한 책임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뭐 구실 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하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국민 정서가 있고 예. 또 그 구속 사유가 검찰에서 신청한 사유가 서훈 전 실장이 최종 책임자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은 검찰 수사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여론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 두 가지 다. 그럼 원장님도 마찬가지. 원장님 건드리면 여론이 안 좋아질 거. 그걸 검찰이 알란가 몰라. 이렇게 방송의 대스타신데 네, 네. 어? 갑자기 사라지시면 시청자들이 아니 원장님 어디 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난 이번에 서훈 실장한테 검찰에서 예. 된 논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민주당 예. 대책위원회 주최로 서훈, 예. 박지원, 노영민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글쎄 했거든요. 말이에요. 예, 예, 하셨죠. 거기서 기자회견 한 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뭐죠? 매일 방송에 서너 번씩 나와서 어? 이런 얘기를 한 게 증거인멸 교사했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예. 헌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혐의자, 네.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그 주최 측에서 끝나고 차 한잔하고 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거기서
무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하니까 예. 나는 안 갈란다 예. 하고 와버렸더니 안 했다고요. 이렇게 조심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하고 말이 되는 걸 가지고 증거인멸. 그래서 서부는 그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그랬지 않냐. 예. 이미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진술을 확보해 있고. 다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는 이게 조폭도 두목을 맨 나중에 잡아가는데 내가 두목돼가지고 우리 직속상관 서훈실장보다 내가 마지막 재평한다면 내가 두목 아닌가?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네. 하느님 네. 박지원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에 2주 뒤에 나오신 거로 제가 약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걱정됐어요. 걱정됐어. 네, 우리 시청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구독 누르고 네. 좋아요 누르면 박지원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누르면 못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박지원의 식탁이라는 새로운 뭐 하셨는데. 시작했는데 네. 거기도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누르고. 나와야지. 제가 나와서 예. 바른 소리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 그러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안 듣는다고 하지만은 네. 언젠가는 들으실 거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 네 가지 인사 잘하십시오. 도스태핑 조심하십시오. 김건희 여사 공적 관리하십시오. 네. 사정은 간단히 경제를 살리세요. 이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니 모닝 컨설턴트 예, 미국 예. 여론조사기관에서 보면요. 22개국 정상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꼴등이에요. 22국 정상들 22등이에요. 16% 지지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대통령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더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예. 자존심 상하잖아요. 보십시오. 포르투갈한테 이겨가지고 예. 16강 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도 제가 뭐라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또는 현장에 가서 응원했습니다. 예. 예. 국민 총화를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붉은 악마 옷을 입고 수석들과 비서관 행정관들과 치맥을 들면서 대한민국 하시라고 그래야 이긴다고 선수는 응원을 먹고 산다고 나중에 이기니까 숟가락 하나 얹어버렸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돼요. 예. 처음에부터 운동을 아니 지면 어쩝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예.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게 승리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하시는 일이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도 대통령 그 전날부터 빨간 옷 입고 하자 이런 것을 상징적인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계속 해야지 내가 감옥 가면 못 하죠. 저기 바쁘신데 오늘도 나오셔서 다음에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우리한테 자꾸 우리 유행하고 있어. 나보다 들어가라고 꼭. 아니야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같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하고 정리할까요? 네. 대통령께서도 반드시 이재명 대표 포옹하시고 MBC 기자 등 때려주시고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가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국정이 풀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강, 4강 우승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했죠. 오랜만에 오늘 빨간 옷 입고 응원하고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예. 김건희 여사 가락 두 개. 한번... 출연료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유영한 뉴스 커멘터리 박지원 원장님 모시고서 여러 가지 현안 얘기 그리고 근황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